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테슬라의 터치리스 딜리버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이소우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댓글을 정말 상세히 읽었고요. 첨부해주신 논문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 정말 손쉽게 이렇게 포인트까지 집어주셔서 제가 읽기가 너무 편했고요.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어떤 럼프형님을 이렇게 비판한다거나 그럴 의미가 아니라 진짜 몰라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근데 그런 좋은 첨부 자료를 주셔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이런 것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다 이해를 했지만 과연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예. 그 영국 총리가 이제 집단 면역 체계라는 걸 이제 얘기했다가 이제 몰매를 맞았다는 것도 찾아봤고, 왜 영국 총리가 그걸 왜, 그러니까 이60% 사람들이 걸려서 이제 끝날 거라는 것을 왜 얘기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게 됐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이미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결국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보시면 영국 총리 보리스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집에 있으라고, 바이러스가 스프레드 되니까 이제 스테이 홈, 그리고 이제 격리를 잘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여기서의 쟁점은 그쵸? 그러니까 플렉시블한 대처가 중요한 거죠.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렇게 계속 막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 거리를 둔다는 점.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 그 적정이라는 게참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참, 저도 이건 참 어려운 문제고, 저도, 예,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좀더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 재택근무는 4월 중순에 끝날 확률이 높겠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지금 혹시나 논문으로 인해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꽤 근거가 있다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빌게이츠 형님은 벌써, 예, 얘기하기 힘들다고 그러죠. It's tough to tell people. 예, 뭐, 무시하고, 여기 뭐 시체가 쌓인다는 얘기도, 무시무시한 얘기도 있고, 뭐, 원래 CNN은 트럼프 형님을 원래 엄청 싫어했지만, 이렇게 리오픈하면, 예, 다시금 엄청난 디프레션에 빠질 거라니까, 혼돈이 와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우려하는 점.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혼돈이 오기 때문에 결국 큰뭐 일이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현 이런 상황, 이게 적정 대처. 적정 대처에 진짜 테슬라가 엄청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모델 Y를 딜리버리 하면서 이제 터치리스 딜리버리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 간의 접촉을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사실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살 때부터 이미 별로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문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온라인으로 혹은 이메일로 그 세일즈퍼슨이랑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그쵸. 원래 차를 사게 되면 이거는 딜러가 다 해줘야 되는 건데 테슬라는 그걸 이제 구매하는 사람한테 약간 떠넘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원래 그랬는데 이걸 좀더 세분화하고 좀더 이제 더 접촉을 없게 해준 거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무인 딜리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캐리어 다이렉트에서 캐리어로 차를 갖고 와서 어느 뭐 포인트라든지 뭐 집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드랍할 수도 있고 아예 임플로이가 차를 직접 저희 집 앞에 끌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 스토어에 가서 픽업할 수도 있고 뭐 다이렉트 드라이빙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결국은 원래 이거 다네개다 사람 간 접촉이 거의 없는데 얼마나 더 접촉이 없고 얼마나 더 편의를 할수 있냐의 차이인 거죠. 이것도 적정인 거죠. 그리고 이 주어진 옵션들은 이렇게 차를 딜리버리하는 이런 주어진 옵션들은 모든 주에서 해당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다이렉트 드랍 같은 경우는 요 주만, 예, 여기 보면 리스트에 뉴욕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진짜 컴플리트 터치리스 딜리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막바로 차를 갖다 주고 이제 뭐그 전에
뭐 사인이나 이런 걸다 하고, 그러니까 집 앞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원하는 대로 그 수준을 다할수 있습니다. 뭐 스토어든. 근데 한국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됐었죠. 이제 뭐 탁송이라고 해서 그거를 차를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꿀 수도 없고, 그냥 탁송하는 조건에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걸 서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미국에서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단차가 안 좋기로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이 마감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안 좋으니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돌려보내야 되는데, 제 경험상 그게 쉽지 않고요. 왜냐면 웬만해서는 그 사려는 사람을 악착같이 설득시키거든요. 좀안 좋다는 듯이 얘기하면은 다른 어차피 바꿔도 똑같다라는 듯이 몰고 갑니다. 아, 그래도 미국에서는 리폰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시면 미국에서는 사실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돌려보낼 수 있는 거죠. exchange를 요구하거나. 근데 요게 좀 애매한데, exchange를 아마 해주는데도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조항이 바뀐 게, 만약에 차를 받고 리펀을 하게 되면은 일단 100불의 페널티가 들어가게 됐고요. 원래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차를 1년 동안 다시는 주문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씩 제한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났는데, 기사를 읽어보면 옛날같이 미국에서도 탁송을 했을 시에 이제 반려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면은 리턴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니드를 잘 파악해서 정말 머스크 형님의 또한 번의 이런 사업 수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참 뛰어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택이 있을 것 같은, 제이소님이 소개해준 논문은 차지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어쨌든 그거에 잘 반응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재빠르게 이게 파는 방법도 이제 바꾸는 거죠.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판매량, 원래 목표가 올해 아마 50만 대를 팔고,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10만 대 이상을 팔아야 될 텐데, 그게 꼴일 텐데, 그걸 달성하기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테슬라가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요? 다른 회사들도 참 재미난 게, 이게 참 신기한데, 차 파는 게 에센셜 워크로 인정받아서 대부분 주들이, 모든 주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셧다운에는 주지사의 권한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큰 폭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주가 닫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여전히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방법을 좀 여전히 이렇게 고수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름의 뭐 마스크를 쓰고 세니타이저나 이런 걸잘 구비해서 뭐 방역을 잘한다든지 뭐 소비자한테 그런 게잘 알리겠지만, 그런들 한들 그게 먹혀들까요? 테슬라 같이 이런 식으로 파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한테 잘 먹혀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국 골은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다른 회사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제 스스로 예상해 보기에는 10만 대는 못 넘길지언정 이번 분기에 8, 9만 대는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이게 참 진짜 대단한데요. 머스크 형님이 그 논문을 잘 읽으셔서, 그러니까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걸까요? 이게 계속 공장이, 이거 좀 확인이 좀더 필요한데요. 공장이 계속 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니, 플랜트가 클로즈다운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쵸? 그 벤틸레이터일 수도 있지만 공장이 좀 돌아가는 듯이, 최소한으로는 돌아가는 듯이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문제가 결국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굉장히 테슬라는 소비자의 니드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고, 그현 상황에 맞춰서 세일즈도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는 점. 다른 오토메이커들은 그렇게 따라하기가 지금 현재 워낙 전통적인 그 딜러십들의 힘이 세기도 하거니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할 거라는 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이소님 비롯한 구독자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게저 혼자 이렇게 공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이러니까 저도 진짜 이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의학적인 부분엔 제가 매우 취약한데 제가 이런 논문도 읽게 되고 아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비판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